안녕하십니까. 스바이 제일기도 2001 법문 자바함경 1189회차 서유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39품 종자경에서 색수상행식의 경계에서 탐욕이 떠나면 집착과 결박과 접촉과 반연이 끊어지고 색수상행식이 머무를 곳이 없게 되어서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하고 만족을 얻게 되고 또 취할 것과 집착할 것도 없는 그런 열반락을 걷게 되리라 라고 했는데, 자 오늘은 40번째 봉체경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일시에 불주사위고 기수고 고독원 이시에 세존고제비고,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고 기수고 고독원에 계셨는데 그때에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을 하셨다.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가? 봉체자 불의 탈, 불봉체 직해 탈, 운화봉체 불의 탈. 집착하면 해탈하지 못하고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을 하는데 어찌 집착하면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우리 집착하지 말라 말라 그러는데 왜 우리는 집착하면 해탈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인가 했어요. 피구 반연사취 음식주 운화위사라. 비구들이요, 네 가지 취음에 반연해서 식이 머무는 것인데 어떤 것이 네 가지인가? 네 가지의 어떤 취하고자 하는 마음, 바로 색수상행온 네 가지 온이죠. 자, 색봉채식주 수상행, 행봉채식주 내지 비경계고, 심형봉채 바로 고불이라. 해탈이라, 고불 해탈이라 그랬어요. 자, 색에 집착해서 식이 머무르고 수상행식에 집착해서 식이 머물지만 어떤 물건을 보면 갖고 싶다, 입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어떤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 뭐 이런 건 색에 집착하는 것이고요. 상상작용으로 아, 좋은데, 나쁜데, 살까, 말까 하는 거. 그 다음에 사자, 행동작용, 식, 사니까 되게 기분 좋네, 못 사니까 엄청 속상하네. 바로 이게 상상작용, 행동작용, 의식작용에 다 입히죠. 만약에 색수상행식을 떠나서 식이 오기도 하고 가기도 하고 머물기도 하고 잘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나만 말로 헤아리는 것이요,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제로 식이 그러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죠. 자, 물으면 알지 못하고 의욕만 커지는 것이니 그것은 경계가 아니기 때문이니 그것이 바로 집착하기 때문에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그러한 생각, 집착에 빠지면 우리는 번뇌에 빠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해탈열반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죠. 운화불봉 재칙 해탈 어색이람 수상행식 이탐 내지 청정 진실 시칙 불봉 채칙 해탈이라. 자, 어찌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는 것인가? 색의 경계에 대해서도 탐욕을 떠나고 수상행식에 대해서 탐욕을 떠나면, 쉽게 들면 색수상행식 오원에서 우리가 탐욕을 떠나면 내지 이랬어요. 색수상행식에 대한 집착과 또 마음의 접촉이 끊어지고 색수상행에 대한 집착과 또 마음의 접촉이 끊어지면 반연이 끊어지고 반연이 끊어지면 바로 식은 머무를 곳이 없게 돼서 집착이 없게 되니까 머무를 곳이 없어요. 안주할 곳이 없게 되는 거죠. 다시는 성장하거나 뻗어나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장하지 못하는 고로 행동하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하는 고로 결국은 머무르게 되는 것이고 머무르게 되면 만족할 줄 모르고요. 또 만족하게 되면 결국 해탈을 하게 되는데 해탈한 뒤에는 모든 세간에 대해서 전혀 취할 것도 집착.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는 거죠. 자유로운 것이에요. 내가 집착 갖고 싶다, 누리고 싶다, 차지하고 싶다 이런 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사귀어야 되겠다, 헤어져야 되겠다 이런 집착에서 다 벗어나면 취할 것도 집착할 것도 없게 되면 결국 뭐예요? 깨끗하고 진실한 열반에 들어가나니 이것이 바로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는 것이란 이야기죠. 불설차경이 제비고 문불소설 환희보고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자마자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 바투로 행하였다라고 했는데
어찌 집착하면 해탈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어찌 집착하지 않으면 해탈한다는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 여러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스바이 채널 유튜브 채널 보면 자바함경 1189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진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